안녕하세요. 이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모달 하모니 중에서 프리지안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요. 우리가 아는 곡 중에서 어떤 곡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소리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지안. 그럼 여러분들이 미부터 미 이렇게 외우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것을 다시 타닉, 도로 계산해 보면 C, D 플랫, E 플랫, F, G, A 플랫, B 플랫 이렇게 됩니다. 지금 두 번째를 빼면 내추럴 마이너, 에올리안이랑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때는 아, 내추럴 마이너에서 이음을 플랫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3도의 기능인 프리지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프리지안 1도 마이너스 7이 타닉, 1도가 되는 타닉 프리지안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플랫 2, 플랫 3, 그 다음에 플랫 6, 플랫 7이 된 것이 프리지안이고, 캐릭터 노트, 특징음이 있는데, 3음이 플랫된 마이너 계열이면, 우리랑 가장 친숙한 내추럴 마이너, 에올리안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에올리안과의 차이점이 플랫 2가 되니까 이 친구가 주인공 같은 역할 캐릭터 노트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노트. 의외로 모달곡이 심플합니다. 사용하는 화성도 많지 않고 멜로디도 단순한데요. 3도씩 쌓아보면 1도는 도, 미 플랫 솔, 1도 마이너. 7화음까지 하면 1도 마이너 7. 도부터 장이도가 아니고 단이도기 때문에 플랫 2 메이저, 레 플랫 파라 플랫 맞죠? 그 다음에 7화음까지 하면 플랫 2 메이저 7. 3도는 플랫 3. 7화음까지 플랫 3 7. 4도는 마이너. 7화음까지 4도 마이너 7. 5도는 솔, 시플랫, 레플랫. 자, 무슨 코드 나오나요? 그렇죠. G 디미니시니까 5도 디미니시. 7화음까지 하면 솔, 시플랫, 레플랫, 파 해서 5도 마이너 7, 플랫 5 혹은 5도 해프 디미니시가 됩니다. 플랫 6, 메이저가 되고 7화음까지 메이저 7. 7도는 C플랫, 레플랫, 파니까 플랫, 세븐, 마이너. 7화음까지 플랫, 세븐, 마이너, 세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체크해야 될 거. 모달곡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징음, 주인공이나 좀 메인 역할을 하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스케일에서 캐릭터 노트는 플랫 2였고, 화성에서는 우선은 1도 타닉이 중요하기 때문에 1도 마이너스 7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메이저곡 이런 거할 때도 주요 삼화음이 있었죠. 1도, 4도, 5도가 주요 삼화음이듯이 모달곡에도 주요하게 쓰이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우선 1등은 1도입니다. 자꾸 다른 데로 가면 그 모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1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캐릭터 노트를 포함한 코드들이 중요합니다. D플랫을 포함한 코드가 무엇이 있냐면 플랫 2가 있고요. 7화음까지 하면 플랫 2 메이저 7. 플랫 7 마이너 7화음까지 플랫 7 마이너 7이 있고요. 레 플랫을 포함한 코드들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5도 마이너 7 플랫 5. 이 디미니시 코드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디미니시 코드는 G 디미니시에서 A 플랫으로 가려는 우리 리딩톤 뭐 입금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A 플랫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러면 C 프리지안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A 플랫 메이저 아이오니안으로 자꾸 들리기 때문에 모달 하모니에서는 디미니시 코드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캐릭터 노트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도 마이너스 7 플랫 5, 5도 디미니시는 회피해야 할 코드, 그렇죠. 어보이드 코드가 됩니다. E 플랫 7도 레 플랫을 포함하고 있죠. 자, E 플랫 7은 조건부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캐릭터 노트를 포함하고 있지만 E flat 7, A flat 이렇게 완전 5도 밑으로 해결되면 그렇죠. 우리 도미넌트 해결 레졸루션이 생기고 A flat 메이저 곡처럼 들리기 때문에 E flat 7을 사용하실 때는요. 조건부 허락인데 완전 5도 밑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 친구도 헤이던스 코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프리지안에서는 1도 마이너, 플랫 2, 플랫 7 마이너가 많이 쓰이는구나. 그 다음에 다른 코드들도 이어주는 링킹 코드, 연결 코드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 플랫 7도 완전 5도 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 가능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달 하모니에서 기억해야 될 것 1도 타닉, 1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캐릭터 노트를 포함하고 있는 코드들을 잘 사용하셔야 된다. 단, 디미니시 코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받는 친구가 타닉처럼 들리게 하는 251이나 51의 케이던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건반 소리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자, 프리지안. 이런 약간 아라비아 느낌, 스페인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물론 이 친구도 마이너 7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이 이제 곡으로 적용되면 로린 힐의 두압이라는 곡인데요. 프리지안이 재즈에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힙합, 뭐 R&B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원곡 오리지널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자꾸 저작권에 걸려서요. 제가 그냥 피아노로 심플하게 연주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A마이너, G마이너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노래는 A마이너 타닉 곡이고요. A에서 G마이너면 장7도가 아니라 단7도 7마이너입니다. A마이너, G마이너. 그래서 이거는 프리지안 곡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타닉에 플랫 2 메이저, 1도 마이너, 플랫 7 마이너. 자, 이런 진행이 됩니다. 노래 전체가 다 이 코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인데도 굉장히 심플하죠. 자, 두 번째 노래는 Man of Steel이라는 영화음악에 쓰였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한스 짐머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I Will Find Him이라는 곡인데요. 우선 멜로디 자체도 프리지안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이런 프리지안 선율에 코드를 한번 보시면 1도 마이너 1도 마이너의 첫째 자리 맞고 4도 마이너 플랫 3 메이저 플랫 7 마이너 이렇게 됩니다. 자, 굉장히 좀 어둡죠. 아무래도 내추럴 마이너보다 더 플랫됐기 때문에 좀 어두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싸이의 젠틀맨이란 곡인데요. 이건 완전 프리지안 곡이야 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요 잠시 요 멜로디와 코드를 보시면 프리지안의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F 마이너 타닉이고요. 멜로디를 보면 1음, 플랫 2, 자 3음은 나오지 않지만 코드 안에 3음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6음 플랫, 7음 플랫. 자, 이런 느낌입니다. 내 인생에 프리지안 곡을 쓸 일이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팝, 영화음악,
또 우리 가요에도 쓰이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따서 멜로디, 소아처럼 멜로디로 사용하셔도 되고, 프리잔의 화성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심플한 곡을 한번 작곡, 편곡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